내근이라면서요. 커피 마실래요? 율무차는요? 명재 씨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? 뭐요? 장례 치르고 회사에서도 물 먹고 다들 뭐 위로나 충고 같은 거 한마디씩 하던데. 그런 거 할 줄 몰라요. 어울리지도 않고. 근데 정말 율무차도 싫어요? 영지 씨, 나 부탁할 거 있는데.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아가씨도 언젠간 회장님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겁니다. 내가 내 속을 아는 거냐? 방해 명령을 거역하면 아가씨와 서 회장이 위험해질 거란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. 일하는 동안 곁에서 잘 지켜다오. 예. 무슨 일이야? 우리가 연락하기 전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. 지난번에 우리한테 뿌리라고 해왔던 그 물건 뭡니까? 말했잖아, 시제품이라고. 우리 애들이 하는 클럽에서 젊은 놈 하나 그거 처먹고 쓰러졌어. 아이고, 박 사장님, 언제부터 그렇게 휴머니스트셨습니까? 당신들이야 뒤에서 물건 들고 수금하면 끝이지만 우린 영업장이고 뭐고 풍비 박산나는 거야. 기다려보시오. 곧 전주들이 돈다발 두고 줄 설 테니까. 그때 가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당분간 조신하게 지내는 게 좋을 거예요. 이대로 가다가 우리만 총알받이 되겠어요. 이거 참. 어차피 막장인데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죠. 결국 그 수밖에 없는 건가? 준비는 다 됐어요. 마우를 칩시다. 어떻게 됐어요? 이대로 가다가 우리만 총알받이 되겠어요. 갑자기 잡음이 섞여서 뒷부분은 캐치 못했습니다. 전쟁이라도 벌이려는 걸까요? 아니, 그 정도로 바보들은 아니야. 우리로선 차라리 청방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나서주는 게 좋은데 말이지. 치고 들어가기도 쉽고. 그러게요. 이 포지션 잡기가 더 애매해졌어요. 그러니까 청방이 개입 안 했더라면 원래 검입하 구역은 거의 박 사장이 접수하게 돼 있었던 거네요? 그런 셈이죠. 호락호락한 인물들이 아닌데. 너 여기서 뭐야? 예? 해외 1팀 작전에서 당분간 제외된 거로 아는데 무슨 일로 고명재랑 붙어있냐고? 아니, 모르셨어요? 저 요즘 명재 씨한테 작업 거는데. 에휴,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. 고마워요.
아니 고명재. 네? 이용을 당하든 도움을 주든 네 권한 안에서 해라. 아무래도 마약 같은데 이상한 건 기존 거래와는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. 정방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분명 거래를 하려면 그만한 상대를 만나야 되는데 실체가 안 보인단 말이야. 아직 워밍업 단계인데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아니야. 뭔가 있어. 방심하지 말고 계속 주시해봐. 네, 알겠습니다.